이런 트롤리. 아, 요런 것들이요? 네, 진짜 다 때려봤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깨끗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물건이 어딘지 확실히 아는 상태가 정리된 거 아닌가요? 오, 정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그렇죠. 해주셨네요. 그래서 진짜 잘 구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면 여기 사시면서, 아, 이집 요거만큼은 정말 아쉽다가 있나요? 아, 창문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제작자로 일을 하고 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정욱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화 만들고 막 이러셨던 거예요? 영화팀에 촬영으로 들어갔던 적도 있고요. 혼자서 이제 외주 받아서 작업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찐 영상을 하셨던 네. 분이셨군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건데, 영상 제작자로서의 일을 하실 때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이제 하실 때좀 다릅니까? 다르죠. 영상 제작자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니까 카메라 뒤에 있잖아요. 크리에이터는 촬영 편집도 해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에 출연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직업이에요. 밑조임 감각도 많이 키워야 되고, 자기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포구청 네. 이라는 곳이고, 사무실 겸 자취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또 자리를 잡게 되셨나요? 제가 연남동에서 자취를 시작해서 그 근방에만 한 6,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멀리 가긴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집에서 촬영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그쵸. 이쁘게 꾸며놔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이 집이 원래 여기가 방이었대요. 사용하시던 분이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다 트고 이제 여기를 진짜 사무실처럼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라면은 조금 이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들어오게 됐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괜찮았어요. 이 평수에 비해서. 18년동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일단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아, 네, 맞아요. 아, 제가 좋았던 게 여기가 천이 바로 앞에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강도 가깝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이 바로 옆에 있어갖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고 걸어서 집에 올수 있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다? 어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살아보시니까. 일단, 살기 좋은 거는 제가 6, 7년 살았다는 거에서 증명이 될것 같은데, 골목도 되게 잘돼 있고, 치안이 좋다는 뜻이었고,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맛집도 많고, 주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말 살기 좋다. 그걸로 정리가 될것 같은데, 단점이라면, 일 같은 걸 하면 행사장 같은 게다 성수에 있거든요. 간혹 가다 더현대에 있긴 한데, 성수면은 이제 끝과 끝이니까 이게 네네. 마음 먹고 가야 되고, 쉽게 차도 못 가져가겠고, 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곳이라서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집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창문이 큰게세 개가 있는 굉장히 큰 거실. 맞아요. 하나에 주방, 방, 방이 있는. 네. 원래는 방이 세 개지만 지금은 두 개인 네. 곳인데, 여기 들어오셨을 때 금액이 적당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 게, 네. 이 집이 주변에 비교해봤을 때 이게 이집 3평? 실평수가? 네, 그 네. 정도 돼요. 그 정도 오피스텔이고, 역세권인 집들은 보통 월세와 관리 빼고 220에서 250을 하더라고요. 비싼 데는 330까지도 가고, 아무래도 역세권인 거에 좀 초점을 주다 보니까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 요 이런, 네, 느낌이었구나. 바닥 보이세요? 신발 사무실이요. 신고 돌아다니는 네, 이제 그런 그런. 사무실이었어서, 그래서 월세가 150이, 150? 네. 이게 사무실 겸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리즈너블한 맞아요. 금액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이제 보셨을 때이 집이다 했던 그런 제일 큰 이유가 있나요? 창나 있는 거 보고 그냥 결정했어요. 네, 여기 딱 봤을 때, 아, 이 집은 어떻게 꾸미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바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집을 꾸미는 행위에 조금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네. 사실 가능하다면 렌탈 스튜디오도 작게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 정도 열정이에요? 네,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일단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현관이 조금 큽니다. 왜냐면 서 계신 곳에 분리수거함도 있는데, 옷도 이렇게 걸수 있는? 옷걸이를 여기다 두셨어요? 자주 입는 외투는 이제 아무래도 눈 오늘 많이 오잖아요. 눈 네. 같은 거 묻고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하니까 자주 입는 것만 이렇게 둔 편입니다. 아, 조금 더러울 수 있는 애들은 다 현관에 몰빵한 거군요. 네, 옥신이신 정리하는 걸것 별로 같아요. 안 좋아해서 그냥 다 때려봤거든요. 여기 운동복. 나가기 전에 여기서 살짝 입고, 같은 건물에 헬스장이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반팔 입고 가도 반팔에 되니까요. 반바지 입고 내려가요. 여기 근데 되게 뭐가 많네요. 얘네는 왜 있는 건가요?
분리수거 할 때 여기 플라스틱이랑 캔 유리 말고 종이 같은 거 좀 쌓아놓으려고. 그리고 택배가 조금 많이 와요. 택배를 여기 좀 쌓아놔야 돼가지고 해놓은 공간이에요. 신발장은 근데 좀 때려박아서 여기는 제 타는 보드들. 와, 보드 타세요? 네. 와, 근데 롱보드를 타시네요? 맞아요, 저 롱보드 탑니다. 그래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드를 타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재밌어 보인다 하면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클라이밍도 하고 프리다이빙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 주시면은 여기가 화장실? 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이 그러면 하나 있는? 아니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아, 안방에도 있어요? 네. 화장실은 조금 작아요. 있을 게 다 있는데 되게 다닥다닥 맞아요. 느낌이네요. 이거를 따로 설치를 했어요. 아, 요거를? 네, 수건용으로. 보통 문 밖에다가 많이 해놓으시지 않습니까? 현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지가 좀 닿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안에다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수건이니까. 근데 여기 그러면 화장실이 두 개면은 여기를 주로 쓰십니까? 샤워할 땐 여기를 사용하고요. 네. 비데를 제가 안방에 설치해서 네. 거의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샤워는 여기, 이제 볼일은 저기. 이게 보통 청소하기 귀찮아갖고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살짝 순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랑 조명.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추천하는 템인데 핸드폰 같은 거 거쳤을 때 안정감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길이가 엄청 길어요. 우와! 이거 진짜 좋아요. 그 밑에 이거 펴지나요 혹시? 네, 펴지는 용도예요. 오, 이렇게. 이거 좋다! 그쵸. 그리고 이게 위에를 빼면은 똑딱이 카메라 정도는 달아도 이렇게 세로로 써도 괜찮을 정도로 무게를 버텨요. 네. 저는 일단 정리를 진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안 보이게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런 문 있는 저런 가구 아니면 이런 트롤리. 아, 요런 것들이요? 네네. 네, 진짜 다 때려봤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깨끗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물건이 어딘지 확실히 아는 상태. 그러니까 정리된 거 아닌가요? 오, 정리에 대한 정의를 다시 그렇죠.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리가 많이 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를 찍기 전에 안방이 있어서 안방을 좀 먼저 보고 네. 찍어보도록 아, 하시죠. 안방은 제가 인테리어를 포기한 방이라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 18년 된 오피스텔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네. 진짜 옛날 시스템 맞아요. 에어컨이 있던 자리라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네 벽걸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가려놓고 그리고 집이 넓어서 그런지 엄청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 대용량 가습기 이거를 해야 좀 이제 좀 살겠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인데 이걸 왜 설치했냐면 이 불이 원래 켜져야 되는데 안 켜져요. 4개 붙여놓으면은 화장할 때 딱 괜찮더라고요. 화장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행사장 갈 때 이제 직접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화장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입문 단계로 써볼 만하다 이런 게 조금 아, 있나요? 추천해 주실 만한? 쿠션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게 파운데이션 말고 쿠션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게 짜서 바로 두들기면 되니까 이게 제일 간단하게 피부결이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하시면 여자친구분한테 엄청 사랑받으실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기관리는 네. 하는 걸로? 여기는 뭔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때려 박았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저한테 죄송하신 건 전혀 없죠. 그냥 뭐 저한테 어떤 게 죄송하신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은 네. 베란다 같은 게 있어서 창고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 있던 짐들을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 일단 비워놨어요. 정말 모든 짐을 놓을 공간이 필요해서 여기는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옷을 같이 두지 않은 이유는 옷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해놨어요. 여기 계절음반도 들어있고 여기가 그럼 화장실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 화장실. 거기에 그 비대인 거군요? 네, 맞아요. 비대를 그럼 옮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근데 귀찮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두 개 정말 다 쓰시네요. 네, 그리고 친구들 놀러 오면 이제 샤워를 동시에 둘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잠깐 쓰거나 네. 아니면 그냥 네. 화장실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주생활 공간인 거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거실도 하나, 두 개로 조금 나누신 느낌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인테리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컨셉 같은 게 좀 있나요? 창틀 같은 거 제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창틀에 맞춰서 우드 톤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럼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관리비 같은 건 얼마나 나옵니까? 22만 원에 가스비만 별도. 관리비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그런가요? 관리비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처음이라서 평수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주로 작업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제가 작업할 때는 여기 앉아서 다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이에요. 예쁘죠? 스튜디오 겸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미신 것도 있겠군요. 네. 와, 이렇게 잠옷 입으시고 아주 컨셉이 아 좋습니다. 1분 안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담으려고 하면 너무 많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팁 같은 게 조금 있나요?
잘 되는 분들 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되는 분들의 콘텐츠에는 이유가 있고 그분들 걸 많이 보다 보면은 본인 게 또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보거든요. 구도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도 그렇고 많이 보는 게 진짜 도움이 엄청 돼서. 여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쟤는 거슬리는 벽지가 있어요. 그때는 한창 최신 차량이었었던? 네, 네. 저는 도저히 이걸 보고 살 수 없어서 네. 그래서 패브릭 포스터 엄청 큰 걸로 가리고 또 장을 두고 여기에 또 액자까지 둬서 싹 다 가린 거예요. 얘네 같은 거를 놓으니까 뒤에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벽을 제가 세울 순 없으니까 네. 긴 이런 가구로 공간 분리를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나무 톤이랑 맞추고 싶어서 다이소에 간데 있길래 이렇게 정리를 제 나름 해둔 거예요. 거실을 나누면은 여기는 좀 쉬는? 이런 느낌. 맞아요. 보면 될까요? 쉬면서 스튜디오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그럼 여기에 힘을 많이 주셨겠군요? 네,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여기가 조금 더 가구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저는 공간에 거울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라서 거울을 한참 찾아보다가 이렇게 생긴 거울이 뭔가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소파가 되게 저한테 모험이었던 게 여기를 제가 실측을 해봤을 때 207cm인가 그랬어요. 206cm짜리 소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들어갈까 하고 사봤는데 딱 맞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 소파가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보통 뭐 하십니까? TV 틀어놓고 밥 먹고. 여기에 식탁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안 드시고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한국인 특징 아닙니까? 이게 소파가 있어도 굳이 소파에 안 앉고 네. 등기대에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밥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거 한번 자랑을 하자면 여러분 이게 세로로도 볼 수 있지만 짜란 돌아갑니다. 옛날 그 가로 본능이랑 비슷하게 맞아요. 생긴? 하, 확실히 이게 거실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까 집 자체가 매력이 생기네요. 그렇죠. 창이 크게 두 개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개방감이 엄청. 그리고 저희 집이 진짜 좋은 게 호텔로 치면 코너 스위트 건물이 막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여기 오피스텔이 엄청 많거든요. 다른 호수는 이제 오피스텔 뷰이지만 저는 도로뷰다. 진짜 잘 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시면서 아, 이 집 요거만큼은 정말 아쉽다가 있나요? 아, 창문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이 창문은 거의 안 열고 이것만 열고 있어요. 아, 요것만 이제 열 수 있... 아, 네. 그렇구나.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저런 벽지 같은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세월의 흔적을 벗어나기는 네. 좀 쉽지 않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조명도 달았을 때 기존에 있던 조명들 장치가 엄청 네. 지저분하게 남아있어요. 저 철을 떼면은 벽지가 네. 아예 그냥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대로 다 붙였거든요. 특히 저기가 진짜 심해요. 아, 그러네요. 전 일부러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었군요. 네. 감성 있나요? 네, 일부러 했다고 하면은 네,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신 겁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장식이에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아이맥인데 이 모델이 단종이 돼서 나중에 스튜디오를 차리게 된다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려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작동도 잘 됩니다. 사실 전선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가려도 지저분하길래 인형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인형으로 시선이 가게끔.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서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이런 전선 보호관으로 정리를 하고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도 여기서 더 많이 하고 쉬는 공간도 여기가 되니까 중간 후기 같은 게 조금 궁금해요. 진짜 대만족.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장 너무 가깝죠? 일하러 가는 데만 번 거 빼면은 집 컨디션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 꾸미면 이 정도는 되겠다 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게 나와서 좋아요. 편하고 가스비가 좀 많이 나온 것만 좀 단점. 가스비가 얼마나 나오길래 그렇습니까? 한 25만원, 30만원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네요. 근데 제가 좀 많이 튼 것도 문제가 제가 좀 뜨겁게 계속 틀어놔서. 그러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요? 주방으로? 네. 주방으로 가면은 근데 여기에도 이거를 뭘 두셨네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걸 두고 싶었는데 그러진 못해서 차라리 전자레인지 선반을 좀 그런 느낌으로 써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 커피 도구도 되게 많아서 주방이 넓은데도 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할 때 추가적인 공간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냉장고를 좀 볼 수 있나요? 아이고야. 왜 아이고야입니까? 일단 이런 것도 너무 부끄럽고요. 맞네요. 아, 너무 부끄럽고. 아, 저는 몰랐는데? 자취하는 채널 잘 보니까 거기 네.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 분들이 많은지 알잖아요. 아, 또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낮추당, 뭐 제로, 아. 제로 칼로리, 저칼로리 토마토 케첩. 자기 관리의 뭔가 연장선 같은 느낌인 겁니까? 식사까지가 자기 관리라고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는 냉동실. 냉동실. 얘는 사신 건가요? 네, 원래 예전부터 쓰던 걸 가져왔어요. 떡, 얼음, 닭가슴살. 집에서 요리를 그렇게 많이 해드시진 않나 보네요. 네. 저는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 아니, 식기 세척기가 빌트인가 봐요. 아, 근데 이것도 저에겐 이제 수납장. 짜잔, 수납 공간입니다. 이거 왜 안 쓰세요? 이게 집 지을 때 같이 넣어준 식기 세척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쓰시던 분도 사용 계속 안 하셨다고 하니까 쓰기가 네. 좀 뭔가 그렇더라고요. 살짝 찝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공간이면 엄청난 수납 공간 아닌가. 그래서 네. 또 이제 다 떼어봤고.
이쪽으로 네. 가시면은 옷방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옷방? 아 궁금합니다. 나름 그래도 여기 정리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스스로 생각하셔도 정리 잘하신 곳은 네, 딱 맞아요.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오시기 전에 여기만 2시간 청소했어요. 여기만 하나씩 다 빼고 다시 내고 이렇게 티셔츠 정리함 같은 거 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뭡니까? 원래 뭘... 아 이게 얇은 티셔츠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맨투맨 같은 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두꺼운 맨투맨 위주 그리고 색 없는 옷들 보기 좋게 보기 안 좋네요. 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적당히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에는 이제 코트 같은 거 있고요. 이거 진짜 추천해요 여러분. 이거요? 바지걸인데 바지가 옷장에 있으면은 제가 어떤 바지였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겹겹이 쌓여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바지가 있는지도 바로 보이고 필요한 게 있다면 싹 꺼내가지고 쓰면 되니까. 아 맞다, 건조기 사시면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건조기는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슬라이딩 도어 제품인데 이런 류 중에서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비쌈에도 사봤는데 진짜 비싸요. 이거 십몇만 원 나왔어요. 20몇만 원? 그 가격이면 좋아야겠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쌓았을 때 얘네끼리 네. 쌓임새도 되게 잘 맞춰져 있고 슬라이딩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다? 무겁게 많이 넣었는데도 만족도가 높다. 좋습니다. 네. 옷장도 이렇게 덮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이렇게 시스템 옷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사서 네. 쓰고 있어요. 에어드레서도 가능하시면은 꼭 하나 장만하시는 게 이것도 삶의 질을 정말 많이 높여줘요. 에어드레서 vs 건조기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건조기요? 건조기는 절대 못 이겨요. 에어드레서를 쓰는 것보다 빨래하는 빈도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요. 아까 정리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신 것처럼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그냥 간단하지 않나요? 다 자유로움 아닐까요? 이불 정리 안 해도 정리 제멋대로 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부모님 품이 아니더라도 룸메이트가 있다고 해도 서로 생활 패턴을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촬영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